다음 달부터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제도가 시행됩니다. 전자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에 대해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 발급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로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 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입니다. 한편 전자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전자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수령해 전화로 발급 가능합니다.